안녕하세요. 20대 공기업 NCS의 자기계발 능력을 함께하게 된 서정은입니다. 자기계발 능력의 경우에는 NCS 기반 채용 기업의 20에서 30% 정도가 해당 영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실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관련성을 두고 내용을 학습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이론의 경우 NCS 교본 이론을 확인해 두신다면 좀더 수월하게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고요. 직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황지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표현하는 방법, 자기 개발에 필요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립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업무 수행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기계발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자아인식 능력의 경우에는 개인의 흥미, 적성,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 분야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기계발과 자아인식 능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의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개인의 목표 수립에 중심을 두고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표 수립은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나누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맞게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제시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해결하는 사례를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경력 개발 능력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동기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경력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력 초기, 그리고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입사한 직후, 어느 정도 입사 후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가는 단계,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성장 과정을 보는 경력 개발의 말기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 과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경력 개발 단계와 전략을 찾고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아 개발에 관련해서 실제 문제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서 고사원이 할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새로 입사한 최 사원은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과정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알게 된 고사원이 최 사원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이죠. 1번,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이와는 다른 자기계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적절해요. 2번, 자신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3번,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인식해야 적절한 자기계발을 할수 있어요. 4번,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 신념, 흥미 등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5번, 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표준화된 검사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5가지 선지 중에서 위에 있는 최사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것까지는 적절한 행동이죠. 하지만 자기의 일상과 혹은 자기의 업무와 다른 목표를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기개발은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활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겠죠. 다른 선지들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신을 이해하는 자아인식이 먼저 되어야 자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기개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인식해야 적절한 자기개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 신념, 흥미 등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자아인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표준화된 검사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되겠죠. 아까 있었던 가치나 신념, 흥미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아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는 나와 조금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잘 어울리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 이러한 내용들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자아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MBTI가 되겠죠.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인식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력 개발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개발에 관련해서 보면 몇 가지 방해 요인이 있는데요. 자기개발의 방해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 네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욕구나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흔히 매슬로의 욕구 위계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매슬로의 욕구 위계설에 의하면 자아 실현의 단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밑에 나머지 단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자아개발, 즉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바라는 감정이 서로 일치했을 때 보다 원활하게 자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합리화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 라고 제한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 혹은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제한적 사고로 인해서 자기 개발이 방해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익숙한 일과 환경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의 습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던 거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 있겠죠.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마찬가지인데요. 직장 내에서 조직 문화나 직장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화를 조금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우에 자기 개발이 방해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 개발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함 때문에 자기 개발이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 지원 제공하는 거나 아니면은 사내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각각의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과 비슷한 이유로 자기 개발에 실패한 사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홍사원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죠. 한 달 전에 중국어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요. 문제는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퇴근 후에 학원에 자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자기 개발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가장 비슷한 유형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김사원은 상사로부터 자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조언을 들었지만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지에 관한 자기 개발이 장애를 받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이사원은 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하여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지병의 재발로 인해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병의 재발은 자신의 내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보기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3번은 인사부의 박사원은 평상시 관심 있던 IT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서 이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기에서 홍사원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3번 선지에 있는 박사원은 인사부 소속인데 관심 있던 강좌가 IT 관련 강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보기와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최사원은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어 학원에 등록했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퇴근 후에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개발의 모습을 인식을 하고 그에 관련해서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마지막 5번까지 선지 확인하면요. 서사원은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서 스포츠센터에 연간 회원으로 등록했지만 다양한 운동 방법 중에 무엇이 적합한지 잘 몰라서 지금 현재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이것은 무지에 의한 것으로 아까 앞서 있었던 1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는 제시된 상황에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차량용 인베디드 기관에서 기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석 대리는 최근 업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업무 수행 성과 향상 측면에서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기업부터 보면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영 전략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영 전략은 외적인 요소라는 거 먼저 확인해 두세요. 니은 담당 업무와 관련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불필요한 인력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디귿은 기존 위탁업체와 용역업체가 변경되어서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리을, 직급과 연공 서열에 의한 획일적인 임금제를 벗어나 개별 성과급제를 채택한 상황입니다. 미음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고자 개인의 요청을 수용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보면 기업부터 리얼까지는 모두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경력 개발을 필요로 한다면 미음의 경우에는 개인의 요청, 내적 요소를 통해서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환경의 변화, 조직의 요구, 개인의 요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죠.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력 개발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견사원의 이직이 증가하는 것도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경력 개발 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조직의 요구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 전략이 변화한 케이스입니다. 혹은 승진이 적체된다거나 능력주의 문화가 도입되면서 조직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직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경력 개발이 회사 자체에서도 요구하게 되고요. 개인이 필요로 하기도 하겠죠. 개인의 요구 같은 경우에는 발달 단계에 따른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변화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앞서 있었던 이 다섯 가지의 사례들 중에서 기업부터 리을까지는 외적인 요소로 묶어볼 수 있고요. 미음 같은 경우는 내적인 요소로 묶을 수 있어서 정답은 미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개발 영역에서는 자기가 개발을 하는 그 부분이 외적인 요소에서 기인한 것인지 내적인 요소에서 기인한 것인지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해당 문제와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선지들을 좀 더 분석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하사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개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사원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오늘도 제 시간에 업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어제 회의에 참여하느라고 미뤄놓은 업무를 마무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업무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회의 같은 경우엔 특히 하사원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고 혹시 참고할 사항이 있을지도 몰라서 참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하사원은 지금 업무 관련성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겠죠. 또한 홍보팀의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이 있을 때 그때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일을 할 때 그때 하는 것이 까먹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지만 같은 종류의 일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요. 동료인 이사원이 부탁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자신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다른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절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한 하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개발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하는 도중 걸려오는 전화들은 선별해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괜찮죠.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전화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 선지 보면요. 1번, 일은 미루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그렇죠. 일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두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비슷한 유형의 업무, 그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건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이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거절의 기술이 바로 이런 것이 될 텐데요. 거절 잘 하시나요?
사실 저는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런 거절을 하는 기술에서 생각해 보면은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 부탁을 했을 때 얘기하기 이제 머뭇머뭇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급적 거절을 할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요구사항과 함께 거절을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섯 번째 선지 보면요.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을 찾아 롤모델을 삼아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롤모델을 찾아서 이제 가장 그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롤모델을 삼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회사와 팀의 업무 지시를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선제선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직장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능력 그 한 가지가 바로 회사와 팀의 업무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매뉴얼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최적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이요.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서 해야 할 김대리의 행동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업 확장으로 인해 회사에 신설 부서가 생긴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기존 부서의 직원들 가운데 5명 선발해서 신설 부서로 이동하고 일부는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김대리는 현재 인사팀에 있습니다. HRD 관련 교육 받고 있고요. 실무적 경험을 쌓아서 인재 관리, 육성까지 담당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자기 개발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김대리에게 신설부서로 가서 전반적인 업무 지원과 부서의 운영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 개발의 목표와는 맞지 않는 직무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1번.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알아본다. 2번. 신설부서와 자기 개발 계획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기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 3번. 회사 방침을 수용하고 이와는 별개로 처음 계획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4번. 회사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나중에 알리도록 한다. 5번. 팀장에게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리고 자신의 계획을 고려해 주도록 요청한다. 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죠.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리는 것은 회사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신의 자아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여서 서로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4번 같은 경우에 최대한 나중에 알리도록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거절을 할 때는 신속하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꼭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제시된 상황에서 지금 A 단계에서 팀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내용인데요. 홍사원은 마케팅 3팀의 팀장으로 최근 출시된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팀원들과 함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입각해서 업무 지침을 수행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단계별로 그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순서를 바로잡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순서를 바로잡는 것뿐 아니고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사례까지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들을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계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리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A파트 있고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모든 대안 탐색, 가능한 각각의 대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 그리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고 의사결정 결과를 분석, 평가, 피드백하는 관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하고 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되돌아가는 순환의 구조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A에 들어갈 내용으로는요, 아마 의사결정 기준과 가중치를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보면 1번, 우리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모든 시장조사. 이런 시장조사는 지금 앞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필요하겠죠. 2번, 경쟁사의 성능을 파악하고 우리 제품의 장점 확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3번, 이전 제품의 해외 판매 실적을 파악하고 판매율이 저조했던 이유를 파악해보세요 라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죠. 현재 우리가 가장 타깃으로 삼아야 하는 나라를 확인하고 가중치 부여하는 것, 이게 지금 A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네요. 5번, 어떻게 하면 제품을 효율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가능한 모든 방법들 토의해 보는 것, 모든 대안들을 확인하고 분석, 평가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서 선배 사원들이 최사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성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찰을 왜 해야 하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3달 동안 진행되었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무리되자 경영기획팀 전원은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행하는 기간 동안 잦은 의견 충돌도 있었고 프로젝트가 엎어질 뻔한 위기의 상황도 있었지만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팀의 특징인데요. 왜 이런 거 해야 하냐고 지금 선배 사원에게 물어본 상황입니다. 1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겠죠. 2번, 성찰을 지속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3번, 실수는 언제나 반복되기 마련이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급적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서 성찰을 한다고 봐야겠죠. 4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있었던 문제나 개선점을 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를 대비하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면 다음 프로젝트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성찰을 하는 사람의 신뢰감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찰을 꼭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 8번이요.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윤사원이 취해야 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땡땡 회사에 다니고 있는 윤사원은 최근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세모세모 회사에 인수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입사 1년 차로 이제 회사에 적응해서 업무에 숙달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2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회사 사람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고 있고요. 3번, 워크숍에 참가하거나 헤드헌팅 회사에 등록하는 등 전문적인 업체의 도움 받는 것 이야기하고요. 4번, 객관적인 인식을 위해서 표준화된 검사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5번,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 있는 직무나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에 해당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공감 능력 아주 높아질 거예요. 근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는 얘기는 계속 반복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사람들보다는 관련 업종에 자신의 선배 혹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언자를 만나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요. 헤드헌팅 회사 같은 전문적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9번입니다. 다음 중 OJT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지금 직업에 관련해서 직업 그 사업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는데 업무 현장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사와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교육 방법이고요. 직장 내 상사나 선배에 의해 받게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습 성과나 교육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팀과 팀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고요. 업무의 필요에 합치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OJT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개별 지도나 혹은 바로 직속 상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1대1 밀착 교육이 가능해서 많은 업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수행을 벗어난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업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조금 구별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장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지금 위에 있던 선지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선배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학습의 질적 편차가 크고 선배 한 명이 여러 명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 내보다는 직장 외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죠. 마지막 10번입니다. 현재 주부인 CC는 출산 전까지 대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했고 업무 성과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인해 7년 가까이 경력 단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많이 볼 수 있죠.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Q넷에 들어가 직무 관련된 자격증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 가능하겠죠. 2번, 구인구직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얻고 원서 집어넣는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새로 일하기 센터와 같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취업을 위한 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받는 것 가능하겠죠. 4번, 자신의 전문성과 성과를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좀 더 적극적인 구직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 과거 직장 동료나 후배에게 구직 사실을 알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전 회사와 비교해서 업무 환경이 좋은 회사만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사실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자신의 능력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했었는데 내가 이런 일까지 했었어 내가 이 정도의 업무 성과 냈었어 라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신의 환경과 맞는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기개발 영역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